갈색 유니폼의 고려대학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파란색 유니폼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잡았고요. 킥으로서 공간을 열어두는 연세대학교. 자, 차지 않고. 오, 차네요. 맞대응을 킥으로서 풀어보는데요. 확실히 대학부 경기다 보니까 이 킥에서 바람의 영향이 중등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고려대학교, 예, 볼 따냈어요. 볼 따냈고, 예. 럭크되는 상황,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네. 자, 잡고 있고요. 다시 한번 럭크. 센터 쪽을 맞습니다. 강한 태클, 그러나 럭크로서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왼쪽 측면. 강민준 선수가, 예. 2학년 선수가 먼저 예, 스타팅 출발을 했습니다. 네. 지난 그 경희대학교에 경기에서 4학년의 안성훈 선수가 먼저 나왔는데요. 네. 우리는 이번에는 그 지금 안성훈 예. 선수는 교체 명단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이번 경기는 강민준 선수가 먼저 선발 출전에 들어 있습니다. 이광훈 감독이 예, 강민준 선수를 먼저 선발 출전시켰네요. 그렇죠. 스크럼 상황, 볼 투입권은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스크럼 조금 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센터 쪽 이정환 선수 주장 보고 있는 주장하고 파워가 좋습니다. 많이 전진했어요. 그렇죠. 네. 럭크된 상황. 그래서? 다시 한번 킥으로 또 풀어놓는 연세대학교.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놔주면 예, 놔주면 자, 바운드가 묘하게 예. 펼쳐지면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됐던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바람을 잘 이용해서 예, 길게 잘 드셨어요. 지금은 예. 확실히 파워가 남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경환 선수가 아주 뭐 잘 했고요. 자, 드롭아웃으로 경기 진행하는데요. 네. 자, 연세대학교 예. 연세대학교 예, 공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롭아웃합니다. 드롭아웃 신현민 선수가 드롭아웃 진행하고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일단은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양 팀의 탐색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경쟁하죠. 자 어떻게 경쟁하나 볼. 자 이대로 라인아웃 경쟁했어요. 자 서로 밀었어요. 네 서로 그렇죠. 사인이 안 맞았어요. 자 고려대학교 입장에 조금 기분 나쁜 라인아웃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도 그 고려대학교 라인아웃 드로잉 하니까요. 네. 고려대학교 선수 라인아웃 드로잉이 좋습니다. 자, 지금 공격권 했고요. 유지합니다. 예. 고려대학교 센터 쪽 신대현 선수가 아주 잘 잡아냈고요. 지금 고려대학교의 공격의 핵은 지금 볼을 갖고 나갔던 김진혁 선수. 턴오버 네, 지금 턴오버 공격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순식간에 턴오버 시켰어요. 그렇죠. 잘 다시 한번 킥. 잘 보고 찼는데 예. 아 바로 나갔어요. 다이렉트 치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바운드가 선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현민 선수 부긴 잘 봤어요. 아주 잘 봤는데 조금 한 20cm 정도 길었어요. 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좀 아깝게 예, 어쨌든 잘 됐고요. 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예, 크게 예, 지금 낭패 볼 뻔했는데 그렇죠. 예, 잘 넘어갔습니다. 지금 시간이 날 때마다 선수들 간에 계속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선수들의 작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드로잉 고려대학교 라인아웃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전에 라인아웃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리프팅 좋습니다. 센터 쪽 선수에게 가겠죠. 아, 아닙니다. 오! 잘 봤어요. 지금 공간 열렸습니다. 그리고 뚫어냅니다. 조금은 서포트가 필요한 고려대학교 최문석 서포트가 나옵니다. 예. 우측 측면에서 14번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고려대학교 김창재 선수가 예 트라이 성공해냈네요. 이번 경기 첫 번째 트라이의 주인공은 고려대학교 김창재입니다. 예, 1학년 선수인데 아주 멋지게 트라이했습니다. 지금 이 트라이 김창재 선수가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공간 확보, 돌파 그리고 마지막 럭크되는 상황까지가 아주 잘 전개됐었던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최문혁 선수가 네. 있네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예. 지금 태클을 이겨내고 예. 후랑까지 최문혁 선수였습니다. 네. 이 서포트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빈틈을 놓치지 않았던 김창대. 예. 그리고 김창대가 마무리. 1학년 선수인데 예.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최문혁이 아주 좋은 돌파를 보여줬었고 그만큼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볼빨이 나왔고요. 네. 예. 그걸 주고.
확실히 그런 돌파가 있은 이후에 연세대학교의 라인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바이트의 조선호 선수가 예 침착하게 잘 패스했어요. 네.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한구민 선수 예 아주 킥은 정확한 선수거든요. 네. 예. 거리가 멀고 각도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컨버전 킥. 조금 짧았던 걸로 예. 확인이 됩니다. 양 팀의 대결이 워낙에 치열하기 때문에 이 컨버전 킥 하나하나도 정말 소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점이 그 아주 그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아주 뭐 좋은 전술, 팀 라인업에서 좋은 전술 보여줬습니다. 신현민의 킥오프로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아주 킥은 잘 잡았어요. 네, 잘 높게. 아이 그걸 잡아야죠. 지금 눈앞에 떨어지고 못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고려대학교도 서로 양보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아, 예. 아 지금은 킥업을 아주 잘했고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밀집돼 있는데 볼이 떨어졌는데 네. 그 선컬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대리라고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반응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지금 그렇죠. 저희가 계속해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만 예. 어디 일방적인 방향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예, 고려대학교 라인아웃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라인아웃 예, 지금도 예. 센터 쪽 개인 돌파를 시도해봅니다. 예, 김진혁 선수고요. 김진혁 예. 러크 상대 볼 캐리가 좋은 선수고요. 조현서 선수 올라오는 예.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죠. 아, 강민준 선수가 볼 캐리가 좋아요. 킥이 멀리 아주 정확하게 이경환의 킥 연세대학교 맞대응하는 킥입니다. 그렇죠. 김영환 김영환 선수가 자, 여기서 아, 이경환 선수 움직임 좋습니다. 러크 자 길게 자 이미 수비 라인이 예, 예. 저 잘 갔어요. 잘 그렇죠. 갔고 예. 자 나와야 됩니다. 수비 라인 자, 형성이 이루어져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잘 네. 움직이고 있고 던져야 돼요. 그렇죠. 아, 지금 사인이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예. 골. 그래도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턴오버 되지 않았습니다. 선수 노컷이네요. 자 위험한 진영에서 경기가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어드밴티지니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아, 킥 차내네요. 자 킥으로서 자 네 노컨이 있었다 네. 판단을 해서 다시 공격권을 볼트 라인아웃에서 아저 스크럼에서 볼트권을 고려대학교 주네요. 네 방금 전 킥 한 공이 저희 중계석으로 날라와 버려가지고 조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기돈 심판이 예, 첫 스크럼을 명했습니다. 네 이 스크럼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스크럼이 미는 팀이 경기를 지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첫 스크럼인데 아, 두 번째 스크럼인가요? 저희 중계석으로 날아왔었는데 다행히 장비를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스크럼 볼트 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스크럼이요. 사실 스크럼에서 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선수들 간의 기싸움도 펼쳐지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팀의 힘을 그렇죠. 이만큼 힘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하나의. 그렇죠. 사실상 15인제 럭비에 꽂힌 장면입니다. 스크럼 자, 볼 잘 아,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좀 불리하다고 판단했는지 볼을 빨리 뺐네요. 네. 네. 아, 지금 볼 캐리 좋아요. 지금 김진혁 선수 예. 움직임이 좋습니다. 세 명의 20m 타이도. 이상 그렇죠. 예, 캐리에 나왔어요. 볼을 아주 좋은 그 그렇죠. 그냥 킥까지 연세대학교 자, 김영환 선수 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공간을 자, 많이 잃었습니다. 싸워야 돼요. 그렇죠. 강한 충돌 다시 한번 키클 이겨냅니다. 네. 럭크 네. 센터 쪽 예, 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바람 안고 싸우고 있는 연세대학교 빨리 볼을 내야 돼요. 자 킥으로 풀어봤는데 읽어냈습니다. 그렇죠. 고려대학교 예. 고려대학교 공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경환 선수가 잘 잡아냈어요. 네, 선했고. 자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예, 태클하고 물러나지 않았다. 그렇죠. 예, 심판이 판단했어요.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예, 김상준 선수 아 김진환 선수인데 김진환 선수가 골을 아 태클 당한 선수를 빨리 놔줘야 되는데 태클한 선수가 태클 당한 선수를 빨리 놔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볼의 진행을 방해했다라고 말했어요. 킥으로서 라인아웃을 선택하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지금 그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라인아웃을 잘 이용하고 있고요. 네. 라인아웃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 진영까지는 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가 앞볼의 소유권을 가지고 오면서 지금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주 좋아요 라인아웃이요. 패스가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뒤쪽으로 파워가 좋습니다. 자, 볼 최이묵 노콘이고요. 그 전에 노콘이 일어난 걸로 그렇죠. 심판이 그걸 보지 못했던 거로 판단돼요. 이 전 장면에서 네. 이제 공을 받을 때 장면이 한 차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10번, 13번 선수 지금 네. 이승훈 선수가 볼을 잠깐 놓친 걸 봤는데 이 전 장면이 네. 최이묵의 강한 돌파. 다시 한번 스크럼 형성. 연세대학교의 고려대학교 스크럼. 거의 투입권은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안정된 스크럼. 지금은 들어가서 다시 네. 스크럼을 짭니다. 스크럼을 형성했을 때 방향이 이제 돌게 되면은 다시 한번 형성을 하게 됩니다. 90도 이상 돌아가네요. 네. 고려대학교 지금 3번 보고 있는 그 이규장 선수가 스크럼을 잘 돌렸어요. 불법적이지 않게 돌렸다고 심판은 판단했는데 네. 예, 저게 그 자주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그렇죠. 결과는 아닐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스크럼 공격권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볼 투입. 자, 이제 안 하죠. 네.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킥이 아주 좋았어요. 킥이 아주 좋습니다. 캐치하는 과정에서 강한 충돌. 자, 하지만 공격권을 유지하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아, 연세대학교가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렇죠. 지금 그 킥에 대한 선택과 방향 그리고 파워 모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 연세대학교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센터 쪽 가고 있고요. 네. 다시 한번 러크. 선수들의 라인이 지금 조금 형성이 시간이 걸렸는데요. 서포트를 해주면서 왼쪽 측면에서 돌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크. 수적으로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러크된 상황에 더 많이 투입되어 있어요. 자, 오프사이드고요. 그렇죠. 신다현 선수 지금 오프사이드입니다. 네, 돌아들어. 아, 그 전에 두 선수 다 아주 뭐 볼을 가져야겠다. 그렇죠. 대단했습니다. 네. 다행히 큰 부상이 없었고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신다현 선수가 예, 정상적인 위치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그렇죠. 판단했어요 심판이. 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트라이를 하나쯤 또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환 선수 지금 터치냈고요. 네. 첫 연세대학교 첫 라인아웃입니다. 연세대학교 어떤 라인아웃을 보여줄지. 라인아웃된 상황. 말씀을 주셨다시피 고려대학교가 라인아웃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점을 지금까지 모두 잘 살렸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도 예, 빠르게 라인아웃 그렇죠, 했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른 센터 쪽에서 이정환 선수 예 좋은 그 돌파 볼이 빠르게 나와줬습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맹민영. 맹민영 자. 러크 볼 빠르게 빠져나와줍니다. 자, 볼이 뒤로 가고 있어요. 하프는 좀 볼을 앞으로 뺄 필요가 있어요. 페인트 동작 이후에 다시 한번 러크 네. 업사이드고 아 지금은 퓨전에 휘슬이 불렸습니다. 일단 연세대학교가 조금씩 계속 전진을 하고 있는 건 고무적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한 돌파를 보여줬던 신현민인데요. 자, 김영환 선수가 이제 터치 내겠죠? 네. 라인아웃에서 아마 그 스크럼의 위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그 라인아웃을 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 5m입니다. 5m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라인아웃과 고려대학교 어떻게 수비할까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유리한 상황의 연세대학교 넘어뜨리죠? 자, 강한 돌파. 아, 1m 남았어요. 1m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점 트라이까지는 지금 1m 남아있습니다. 럭크된 상황. 자, 계속되는 힘기 대결. 다시 한번 럭크. 공이 남과 동시에 지금 힘으로써 계속해서 그 라인 안쪽까지 밀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그 라인을 넘지 못한 상황. 몸싸움 대단합니다. 네, 네. 진정한 힘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양 팀의 경기입니다.
자, 한 번 더 해야겠죠. 연습 그렇죠. 지금 빼면 안 돼요. 지금은 뺄 타임이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해서 몰아쳐서 트라이 라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대다수의 선수들이 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공간 바라봅니다. 7점 하려고 안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죠. 볼 때 안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침착하게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라인 근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라인에 넘지 못했습니다. 아, 한 조금밖에 안 남은 그렇죠. 네. 얼마 남지 않은 자, 거리. 또 해야 됩니다. 지금 빼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계속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예. 자, 지금 이제 딱 골대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트라이. 아직. 자, 아, 지금은 아직 모릅니다. 아직은 자, 이거 좀 비디오 판독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일단은 노트라이가 선언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그 비디오 판독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렇군요. 아, 여기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카메라가 아주 잘 찍었을 것 네. 같은데. 예. 지금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중요한 트라이였고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아, 여기서 잘 안 보여요. 예, 볼의 뒤에 위치를 카메라가, 아, 뒤에 카메라로 봤으면 잘 보일 것 같은데. 볼에 워낙 아, 많은 선수들이 지금 집중하고 네. 붙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연습장은 찍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지금 김성현 선수의 그 리액션을 봤을 때는 트라이 라인 안쪽에서 트라이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예, 지금, 반대로 예, 지금 보니까 네. 자, 반대로 고려대학교에서는 네. 이 비디오 판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금 같은 장면에서 사실 이 파울 장면도 또 간혹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요. 중요한 트라이 지금 판독을 기다리고 있고요. 게다가 이 비디오 판독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른 판정이 나온다면 이것도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심리적으로 또 뭐 영향을 지금 예, 이 장면인데요. 예. 지금 여기서는 예, 찍은 걸로 보이는데 예. 자,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예, 여기서는 예, 찍었는데 아, 지금은 찍은 걸로 보이는데 판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가 아니고 다른 카메라로 그렇죠. 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뭐 이게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죠. 지금 비디오 판독을 위해서 다량의 카메라들이 경기 구석구석을 다 찍고 있었기 때문에 판독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지금 판독 카메라에선 위치가 지금 예. 저 찍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위치인데요. 어떻게 될지 판독 결과가 곧 그렇죠.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비디오 판독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 간에 이런 좀 판정에 대한 시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정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예, 그렇죠.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지금 연세대학교의 트라이 장면에서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지금 네 예. 노트라이랍니다. 자. 아, 지금 비디오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트라이로 선언되면서 예.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무산됩니다. 자, 그래도 연세대학교가 볼 그 투입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다시 공격하면 됩니다. 네. 자, 연세대학교 이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정말 이를 악물고서라도 트라이를 성공시켜야 되는 분위기예요. 자, 연세대학교 지금 좋은 기회를 갖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네. 하면 됩니다. 자, 지금 그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수비 이 수비 하나가 굉장히 큰 수비가 될 겁니다. 그렇죠. 집중해서 수비해야 합니다.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세로 스크럼을 완벽하게 형성하고 있는 양 팀. 자, 지금은 위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스크럼이 무너졌고요. 자, 스크럼을 연세대학교가 스크럼이 좀 위에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예. 연세대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스크럼을 밀어서 스크럼 트라이 할 수 있을 정도는 현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빼야 됩니다. 연세대학은 지금 13번 이정환 선수 방향으로 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정환 선수가 돌파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스크럼 형성. 볼이 네. 빠져나왔습니다. 패스로서 공간을 확보해 보는데요. 반대로 빼네요. 여기 다시 한번 러크. 자, 볼이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네.
20배네요. 이번에 우측을 노려봅니다. 지금은 많은데 상대가. 그렇죠. 지금 러크된 이후에 공이 나오는 속도가 조금 지체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선수들의 위치가 형성되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골이 나오지 않고 있는 러크된 상황.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아주 수비를 잘하고 그렇죠. 합니다. 지금 라인을 완벽하게 구성하고 있는 고려대학교고 반대로 연세대학교 지금 좌측부터 중앙까지 선수들을 많이 분포시켜놨습니다. 아, 그렇죠. 좋은 차세요. 그렇죠. 테스 센터 쪽. 아, 잡혔고요. 좀 저 태클 럭크된 상황. 그렇죠. 돌아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서 붙었다고 심판은 판단했고 예 12번 지금 예 서종학 선수가 앞에서 붙었어요. 네. 고려대학교는 아주 그 큰 그 실점을 네,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뼈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엔 지금 상대 진영까지 갔을 때 판독으로서 비디오 판독에 의해서 노출하였어요. 안 나갔어요. 저 안 나가서 지금은 다시 판정을 기다려보는데요. 아, 볼을 놓친 것 같은데. 네. 이거 오늘 햇살도 강하게 들어오면서 선수들 플레이에 많은 날씨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볼을 놓쳤군요. 네. 그 터치가 안 나간 볼을 잡은 과정에서 지금 그 연세대학교 11번의 조현우 선수가 볼을 놓쳤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는 좋은 기회를 그렇죠. 잡았어요. 스크럼 형성 볼 투입권을 가지고 있는 고려대학교 강민준이 준비합니다. 강민준 볼 투입. 자, 빨리 빼죠 지금. 그렇죠. 센터 쪽 다시 한번 강한 돌파. 지금 세 명의 선수를 끌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자, 연세학교가 볼을 잘 상대 이승훈 선수가 들어온 걸 잘 효과적으로 막아서 예 지금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공격권을 가지고 온 연세대학교. 확실히 양팀 선수들의 간의 경기에서는 실수보다는 네. 이제 그 빈틈을 노리는 그 플레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환 선수가 지금 볼을 킥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차내고 연세대학교 경기장 위로 넘어가는 라인아웃을 선택합니다. 라인아웃 상황. 연세대학교의 라인아웃 빠르게 플레이를 전개시킵니다. 센터 쪽 조금씩 전진. 아, 지금 여기서 약간의 네, 미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네, 미스플레이가 나왔고 자 턴오버 됐습니다. 턴오버 다시 연세대학교 공으로 보이는데요. 또 연세대학교 자 턴오버 과정에서 또 고려대학교 노큰이 일어났네요. 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점수는 5-0. 지금 전반전 23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팀 선수들이 지금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네. 빌딩의 에너가 평상시보다 많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스크럼 형성. 선수들이 그래도 일단 계속해서 지금 스크럼 형성과 러크된 상황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의 이용훈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눈을 찔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눈에 뭐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잠시 경기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네, 스카람으로 경기 재개합니다. 네. 스크럼 형성.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이용훈 선수 그 청천이 대표 출신이고요. 네. 네, 지금 상당히 그 빠른 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좀 11번의 그 유현웅 선수랑 고등학교 서로배 관계입니다. 네. 맞대결하는 재밌네요. 네. 사실 지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네. 밥을 먹던 선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네.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측 진영 공간 맞죠? 열렸습니다. 공간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네. 서포트가 필요한 상황. 연세대학교 볼이 지금 나왔습니다. 센터 쪽 그렇습니다. 문장 선수 그다음에 자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한 돌파. 다시 한번 러크.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아주 수비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 고려대학교. 하지만 예. 뚫어내야 되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종학 선수 예, 또 가는 방향 가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왼쪽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김영환 선수 잘 캐리했고요. 그렇죠. 자, 넓게. 지금 공간 활용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연세대학교인데요. 네, 연세대학교 지금 잘 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태클 다시 한 번 러크. 볼이 빠져나옵니다. 러크된 상황. 볼이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벌려야 됩니다. 네, 지금 후방, 그렇죠. 네, 후방에 자, 있는 선수들이 우측을 선택합니다. 신현민 선수 페이트 동작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3명까지 끌고 가고 있는 상황. 러크. 아, 볼 놓쳤어요. 좀 욕심이에요, 욕심이요. 네. 신현민 선수 좀 욕심이에요. 그걸 빨리 그 멀리서 때리고 또 가고 가고 해. 지금 신현민이 페인트 동작 이후에 돌파를 많이 성공했을 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지금 공을 돌려줘야 되는 다시 타이밍이었는데요. 다음 선수가 좋은 위치 선수가 네. 쓸 수 있도록 볼을 좀 공급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죠. 노래대학교 선수 지금 잘하네요. 네, 아주 강력한 태클로 지금 잘 막아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전에 한 차례 있었던 상황과 유사하게 위치해서 스크럼이 형성됩니다. 자, 고려대학교 볼 빨리 빼겠죠. 그렇죠. 그럼 연세대학교는 빨리 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볼이 빠져나옵니다. 후라카 선수들이 좀 더 빨리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잘 차렸습니다. 킹으로서 일단은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현세대학교 입장에선 계속해서 상대 진영을 괴롭히지만 트라이로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람을 등지고 고려대학교가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그거를 못 이겨내고 있어요. 그렇죠. 서로 작전을 주고받고 높은 리프팅. 예. 공격권을 가지고 자, 오는 연세대학교. 가죠. 패스가 좋습니다. 바깥쪽이 비었는데 못 봤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러크. 고려대학교 아주 수비 그 진영을 그렇죠.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예. 좌우 분배가 예.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빈틈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 킹으로 풀었는데 이 공을 막아냅니다. 인터셉트. 예. 한국인 선수 고려대학교. 자, 태클. 자, 넘어가 넘겨야죠. 고려대학교 넘겨야 됩니다. 러크.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 뭘 보입니까? 이게 넘기면 될 걸 아깝게. 자, 지금 선수가 예. 많은 오른쪽.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뒤에 잘 봤어요. 킥으로 풀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연세대 킥으로 풀어내려고 했는데 그 공을 막아냈던 조선호입니다. 그렇죠. 그걸 또 갖고 나왔어요. 네. 잘 갖고 나왔고요. 지금은 예. 조선호가 일단은 상대의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멋진 인터셉트 하나. 자, 한용우 코치인데 연세대학교. 네. 잘 안 풀린다. 이런 그렇죠. 표정이네요. 지금 연세대학교가 분명히 상대 진영을 많이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이를 만들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페널티킥, 아, 옵사이드가 지금 선언이 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한구민 선수가 지금 우리는 득점하겠다라고 심판한테 얘기를 했고 지금 그래서 페널티킥을 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구민이 페널티킥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하게 되면 8점으로 달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당히 중요한 예, 순간입니다. 지금이 결국에는 이 한 점 한 점이 중요하다는 걸 선수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킥이 좋은 한구민, 하지만 앞전에 있었던 컨버전 킥이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한구민의 컨버전 킥. 바람을 등지고 있으니까 페널티 킥. 정확도만 있으면 넘어갑니다. 한구민 넘기는 데 네, 성공합니다. 점수는 8-0. 바람을 등지고 싸우는 걸 충분히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네. 자, 연세대학교. 자, 보면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연세대학교 지금 상대 진영을 괴롭혔을 때 마지막 그 라인을 넘는 그 하나의 플레이, 원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선 마무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안 되고 있는데 그 마무리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학교는 위기 후에 좋은 기회를 맞아서 득점까지 해냈습니다. 그렇죠. 킥오프. 공격권은 볼 소유권은 고려대학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지금 볼이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한구민 다시 한번 럭크 왼쪽 측면으로 페인트 동작 이후에 선수 예 아주 볼캐리가 좋은 선수 그렇죠. 자 연수야 껴 지금 여기 턴오버 연수야 껴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아 턴오버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인터셉트. 자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진행해야 돼요. 넘겨야 돼요. 넘겨야 돼요. 이규상의 인터셉트 이후에 찬스를 살려보는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럭크 또 연수야학교가 턴오버 하나요? 지금 위치 선정이 좋습니다. 아 연수야학교가 선수가 안 넘어. 네 고려대학교 그렇죠. 이용훈 선수가 안 남아있어요. 자 지금 어드밴티지 상황이고요.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야,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 그렇죠? 측면입니다. 자 저 빠른 돌파 빠른 됐고요. 이경환 선수가 잘 그거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연세학교 또 볼 위에 넘어졌어요. 볼 위에 넘어지는 건 그 반칙이고 그렇죠. 볼 계속 진행하지 못하고 그렇죠. 방해한다고 좀 판단했어요 심판이. 자 고려대학교가 확실히 지금 좌우 측면에서 계속해서 상대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라인아웃에는 자신 있다 라는 걸 그렇죠. 보여주고 있죠. 라인아웃 상황. 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전반전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있죠. 예. 고려대학교 라인아웃 상황. 자 라인아웃 잘 잡았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센터 쪽. 네. 낮은 패스 잘 들어갑니다. 자 럭크 했고요. 럭크 다시 왼쪽 측면으로. 오 아주 좋은 댓글이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반대로 연세대학교 지금 턴오버를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럭크 센터 쪽 다시 한번 우측으로 조금씩 돌려나갑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잘 갔고요. 네. 김창대 선수 1학년인데 아주 잘 갖고 있어요.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자 센터 쪽 연세혁은 태클을 밑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꾸 볼을 살려주고 있어요. 강력한 태클을 해서 볼을 잡아야 돼. 킥을 선택했는데요. 아, 턴오버 되지 않았습니다. 잡아냈어요. 그렇죠. 아, 한국민 선수 잡아냈어요. 턴오버 되지 않았습니다. 공이 빠져나온 상황. 태클을 자 지금 완전 완벽하게 놓쳤고 고려대학교 그리고 트라이라인 안쪽에서 양 안근섭 안근섭의 트라이 성공. 점수가 13대 0이 됩니다. 자 지금은 안근섭이 프롬임에도 불구하고 멋진 몸놀림을 보여줬고 그 빈틈을 연세대학교 수비진이 완벽하게 놓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지금 그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심판이 그때 걸려서 수비를 못했다. 네. 하고 있어요. 그 자 지금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항의하는 부분은 수비하는 과정 트라이라인 직전에 수비하는 과정에서 심판과의 충돌로 인해서 진로를 방해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 글로 들어가서 또 트라이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참 화가 나는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시합이 네. 13점 넘어가면 15점입니다. 네 컨버전 킥을 준비하고 있는 한구민. 안구민의 컨버전 킥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트라이 장면에서 지금 심판 때문에 지금 심판에 걸렸다고 좀 얘기하고 있는 거. 네. 실제로 걸렸고요. 여기서 안근섭의 트라이 성공. 자, 지금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중요한 상황에서 트라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대로 일단은 연세대학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중요한 트라이를 가져가면서 점수가 13대 0이 됩니다. 연세대학교의 킥오프 네, 라이벌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또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전위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센터 쪽 고려대학교 점수 차이를 조금은 더 벌릴 전반전에 더 많은 점수를 벌리고자 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13점 차 예. 잘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라인 밖으로
킥을 한다는 진로 자체를 정확하게 끊어냈습니다. 맹민영 선수가 확실하게 잡았어요. 그 킥 그 길을. 그렇죠. 이 플레이 하나가 지금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환아! 킥 하는 장면에서 몸으로써 막아 세웠던 맹민영.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런 행동 하나하나로 선수들의 기운을 다시 한번 또 북돋아주는 또 서로서로 화이팅을 외치는 그런 찬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상대가 원하는 걸 한번 끊었다. 그렇죠. 또 연습생기고 또 그 게임의 경기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자, 이제 라인아웃 어떻게 경쟁하느냐가 바꿔놓을 수 있냐 하는 그렇죠. 나올 텐데 아, 고려대학교 라인아웃 좋은데 아, 예, 바꿨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 맹민영 선수의 차지다운 그 후에 그 라인아웃에서 이제 그 상대가 한번 흔들리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연습학교는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라인아웃 상황에서 허점을 보이지 않았던 고려대학교인데 그 킥이 막혔다는 것이 결국 이 분위기 전환에서 조금은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보여지죠. 자, 연습학교 이제 이 공격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 공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상대 진영이 들어왔을 때 그 이후에 득점까지 연계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연세대학교입니다. 우리 빠져나옵니다. 엔터죠. 짧은 패스. 그렇죠. 잘했어요 지금은. 다시 한번 러크 돌파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바로 해야 됩니다. 빠르게 해야 플레이. 됩니다. 그렇죠. 연세대학교 잡았고요. 자, 다시 한번 공이 찾습니다. 지금 빠르게 나오지 않고 그쪽이 있습니다. 그쪽이 아니 이쪽이에요. 오! 트라이어요. 자, 지금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트라이로 선언이 됐습니다. 트라이입니다. 트라이. 점수는 13대 5. 예, 지금 그 아, 김진환 선수거든요. 네. 아주 정광석과 같이 그 픽앤고 플레이해서 트라이까지 연결하네요. 자, 지금 약간 묘한 장면이 연출됐어 가지고 선수들도 모두 판정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 그 맹민현 선수의 차지다운 그 후에 스크럼 명하고 거기서 지금 그 김진환 선수가 그 정광석과 같이 진짜 그렇죠. 픽앤고를 만들어내서 트라이까지 연결했어요. 아주 뭐 다시 한번 뭐 아주 멋지겠네요. 그렇죠.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돌파 장면과는 사뭇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김진환의 트라이 성공. 점수가 13대 5가 됩니다. 컨버전 킥까지 준비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김영환 선수고요. 자, 이거 중요한 킥입니다. 그렇죠. 김영환의 컨버전 킥. 지금 분위기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컨버전 킥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김영환의 컨버전 킥. 지금 바람이 있다는 것. 커버자 킥 성공시킵니다. 자, 넘어가서 6점 차로 네, 이제 따라붙었습니다. 그렇죠. 점수는 13대 7.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세대학교가 한번 이 인터셉트 패스 킥을 끊어냈던 것이 지금의 이 트라이까지 그리고 컨버저 킹까지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학교 응원단도 신났네요. 네. 자, 경기는 계속됩니다. 이제 반대로 지금 분명히 앞서고 있는 것은 고려대학교이기 때문에 방금 전의 실점은 잊을 필요가 있겠어요. 자, 고려대학교는 빨리 잊고 그렇죠. 네, 지금 그 바랑 등지고 싸울 때 더 많은 그 득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 바람을 본인들이 마주하면서 플레이를 펼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빨리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턴오버 됐습니다. 턴오버 됐어요.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그렇죠. 하고 심판이 판단했고요. 자, 이제 라인아웃하고 지역적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제 공격을 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연세대학교의 공격권 지금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네, 라인아웃 상황 조금 급했어요. 네. 자, 연세대학교 리프팅 성공합니다. 네, 맹민영 선수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킥으로 높게 바람의 영향이 있습니다. 공을 그대로 받아내는데 성공한 고려대학교 럭크. 아, 네. 자, 럭크된 상황 속에서 공격권을 유지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네, 지금 부상자가 났어요. 그래서 네. 경기를 잠깐 중단시켰습니다. 네.
점수 13대7. 고려대학교가 6점으로 앞서 6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킥하는 동시에 신현빈 선수가 킥할 때 예. 충돌이 일어났고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그 부상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심판이 계속 과열되니까 양팀 주장 불러놓고 네. 계속 그 얘기하면 제지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만큼 양팀의 이 라이벌전이 네. 이 계속되는 신경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시합을 열심히 하세요라고 지금 그렇죠. 확실히 과열되고 있죠. 그렇죠. 아, 예. 지금 이 장면은 기존에 했던 연세대학교가 트라이 라인 안쪽에 들어가는 장면과 분명히 사뭇 달랐습니다. 이게 길게 자, 터치 됐고요. 네. 자, 이제 고려대학교는 지금 좋은 그 득점 찬스를 맞았거든요. 지금 득점하는 것이 지금 그 경기를 계속 지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바람을 등지고 있었을 때 조금 점수 차를 벌릴 필요가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그렇죠. 센터 쪽. 아, 지금 정확히 캐치를 하지 못했고요. 네. 이 공은 연세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자, 볼을 놓쳤고요. 네.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네. 스크럼으로 경기 진행합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 빠른 선수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굳이 그 중간에 그 경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판단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끝에까지 예, 골을 넘겨서 그렇죠. 예,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양 윙이 상당히 빠른데 그렇죠. 예, 그런 위주로 가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좌우까지 공을 소위 말해서 이제 벌려놓는 데 있어서는 고려대학교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골킥 지금 이게 좋아요. 연세대학교 페이크 네. 동작 이후에 다시 한번 그렇죠. 체크해 들어옵니다. 했고요. 지금 럭크 센터 쪽 럭크 됐고요. 다시 한번 럭크 아까 중학교 경기에서도 20개 넘게 그 이 페이리플에 나와서 트라이까지 하는 걸 볼 수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대학 선수들 가능한 한 그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 전에 아 스크럼에서 반칙이 있었다. 기존에 그렇죠. 예, 이전에 있었던 스크럼 상황에서 예. 그런 상황 반칙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한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럼을 돌리면 예, 예.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말씀드렸는데요. 심판이 그걸 판단을 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했다라고 자. 라인아웃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요 라인아웃에서 예, 공격 그 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전반전 끝날 때가 됐거든요. 지금 전반 지금 집중해야 합니다. 네, 예. 전반전에 끝나기 전에 연세대학교가 만약 트라이를 성공시킨다면 점수는 한 점 차. 게다가 역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아, 잘 라인아웃 상황에서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공격권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가져갔고요. 볼이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격 흐름이 끊겼어요. 네. 자, 지금 선수들의 선수들의 이제 진영 배치에 있어서 계속해서 선수들 간에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옵사이드. 네. 또 옵사이드가 나왔고. 자, 역전입니다. 역전 가져갑니다. 지금 4번. 네. 연세대학교 지금 4번 그 트레이했던 김진환 선수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예. 경고를 줬습니다. 정식 경고를 주고 넌 다음에 이런 플레이에 그렇죠. 넌 반칙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고가 한 장 나왔고 라인아웃을 선택하는 고려대학교. 들지 못했네요. 홍금민 선수가 좀 킥이 예, 그 정확한 선수인데 오늘 네.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한구민 네, 선수가 예. 킥을 전담하고 있으면서 페널티 킥을 성공시켰습니다만 두 번의 컨버전 킥 그리고 방금 전 상황에서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라인아웃 상황 양팀 하나씩 에러가 났어요. 그렇죠. 라인아웃에서 네. 지금 에러를 줄일 필요가 있는 라이벌전입니다. 고려대학교 예. 라인아웃 참 좋아요. 센터 쪽
강한 태클. 윤수 대표가 예 길을 막고 있었고. 러크. 김진혁 선수. 빠릅니다. 예, 아 효과적으로 봤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러크. 이정헌 선수가 지금 김진혁 선수하고 이정헌 선수 고등학교 그 동기거든요. 네. 예, 양 팀으로 지금 갈려서 학교로 왔는데 둘이서 아주 뭐 그 좋은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3년간은 식구였습니다만 이제는 또 네. 서로 같은 그렇습니다. 밥을 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라이벌 관계입니다. 측면 돌파가 빠릅니다. 고려대학교 이제 부저가 올렸습니다. 과연 마지막 트라이까지 성공시킬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태클. 슬라이스 아주 잘 들어갔고요. 그렇죠. 예. 연세학교 마지막 현신의 힘을 얻어서 막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자. 트라이가 전반전 전체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찬스가 났어요. 오른쪽 측면이 패스가 잘 연결됐습니다만 중간에 커트해내는 연세대학교 노콘이고요. 그렇죠. 예. 자 지금 고려대학교의 공격 상황에서 이미 부저가 울렸습니다. 심판은 알았다고 얘기했고요. 네. 자 잠깐. 그렇죠. 예. 지금 부상자가 있기 때문에 잠시 경기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자, 부상자 때문에 중단을 한 건지 아니면 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지금 판단해 보고 있고요. 자, 확실히 지금 라이벌전이고 또 대학부의 경기다 보니까 이런 강한 충돌 또 선수들의 부상이 염려됩니다. 14번 선수에게 지금 신비를 줬어요. 무슨 이유에서 줬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지금 네. 이용훈이 신빈을 받고 경기장 밖으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제가 봐서는 자 지금 이 장면으로 예상이 되나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요 장면 전에 네. 그 심판에게 항의를 하지 말라고 그 경고를 줬는데 항의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전반전이 이대로 종료가 됐습니다. 전반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점수는 13-7 6점 차입니다. 확실히 이 라이벌전답게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 각자가 만들어낸 트라이 장면에서 확실히 높은 기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그 반전이 서로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후반전에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산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경산 송화럭비 구장입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전반전이 마친 현재. 자, 지금 양 팀의 분위기가 확실히 사뭇 다르지만 또 그만큼 진지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려대학교가 지금 그 전반전에 트라이 두 개하고 컨버전 페널티킥 하나에서 13점 득점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고요. 네. 연세대학교는 그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그 트라이 못한 게 조금 아쉬운 점으로 그렇죠. 남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또 하나 요소가 바로 바람인데 그 바람 이제는 반대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 바람을 안고 싸우다가 이제 등지고 싸우거든요. 예. 조금 더 그 원활한 플레이가 될 것 같고 고려대학교 선수 그렇다고 해서 그 크게 무조건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전반전 막바지에 이용훈 선수가 신빈해당하면서 지금 후반전도 지금 그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10분 뒤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14명으로 연세대학교 싸워야 되고요. 예. 자, 고려대학교는 그 10분 안에 좋은 그만큼 그 선수가 그 수비하는 공간이 비거든요. 그렇죠. 그 공간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윙을 보고 있는 이용훈 선수가 나왔으니까 네. 바깥으로 공을 그 전개하는 전력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양 팀의 전력차가 객관적 전력차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한 명이 빠진 이 빈자리는 분명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큰 그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연세대가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렇게 만약에 바람이나 전체적인 분위기상 연세대학교가 유리하지만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조금 수비적인 상황을 10분 동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지금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그 한 명이 모자란 부분을 그 공격 그 볼 소유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해서 빨리 보내야지 그 좋은 그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이 수세를 벗어날 수 있는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연세대학교 전 후반전에 그 바람을 등지고 싸우는 것이 어떤 그 결과가 될지 그렇죠. 참 궁금합니다. 자, 정말 많은 관중들이 와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데 중고등부 선수들의 학부모님들도 또 오셔서 보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본다면 중고등부 선수들의 학부모님들은 지금 앞에 입고 있는 파란색과 자주색 유니폼을 아들에게 입혀주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자, 지금 어떤 그 돌파책을 네. 갖고 나올지 연세대학교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자, 그걸 어떻게 그 한 명 빈 거를 활용할지 후반전 시작하면서 한 10분간의 그렇죠.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연세대학교의 라크룸 대화가 좀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계속해서 저희가 짚어드리지만 이 후반전 시작의 10분 한 명이 빈자리를 어떻게 메꾸느냐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연세대학교는 킥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길게 차서 상대 진행 안에 가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전반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면 라인아웃 상황에서 양 팀이 한 차례씩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연세대학교는 그 에러를 놓치지 않고 트라이로 연결을 했고요. 네. 고려대학교는 그 공격권을 잘 갖고 와서 그 흐름 가져간 그런 결과로 마무리됐거든요. 네. 예. 연세대학교 어떻게 풀어갈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파란색 유니폼의 연세대학교 그리고 자주색 유니폼의 고려대학교, 호랑이와 독수리의 대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반전 남은 40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수 차이가 13-7, 6점 차. 사실상 큰 점수 차가 전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트라이 하나면 그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뭐 총공세를 펼칠 것이고 고려대학교도 지금 점수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네. 그 트라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각자 하나씩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냐 수적우위냐. 그렇습니다. 후반전 시작 10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키겠죠. 네. 연세대학교의 킥업 후반전 시작합니다. 자, 경쟁시키네요. 첫 번째 볼 소유권 고려대학교가 가져갑니다. 킥으로서 길게 안착했어요. 네. 자, 돌려 나가야 됩니다. 연대는 바로 잡은 연세대학교. 자, 돌파했어요. 왼쪽 측면 빠른 돌파 좋습니다. 지금 두 명의 태클 됐지만, 예. 서포트가 빠르게 와줬습니다. 공도 빨리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센터 쪽 조윤우 선수. 예. 역크된 상황, 공이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빈틈이 생겼습니다. 그 빈틈을 노리고 태클. 태클했고요. 야, 럭크 빨리 빼야 됩니다. 길게. 계속해서 전진. 페인트 동작 이후에 전진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자, 빨리 나와야 됩니다. 네. 민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내야 예, 그 공간을 만들어낸 공간을 쓸 수 있습니다. 상대편의 수비 라인을 지금 무너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됐고요. 다시 한번 락크. 자, 싸워야 돼요. 자, 공이 나오는 시간이 다 걸렸고 여기서 턴오버. 고려대학교 김진혁 선수한테 걸렸어요. 그렇죠. 볼 캐리 능력이 좋은 센터 쪽 연세대학교 또 좋은 기회 하나를 놓치네요. 오른쪽으로 공간을 조금씩 열려놓습니다. 측면 돌파 태클을 이겨냅니다. 앞에 세 명의 수비수가 있는 상황. 이경환 선수 예, 평균 잘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볼이 빠져나옵니다. 센터 쪽. 자, 공격 템포를 빠르게는 가져가지 않고 있는 고려대학교예요. 자, 볼을 놓쳤어요 고려대학교. 네. 아, 고려대학교는 좀 아쉽네. 지금 그 수준적으로 열세인데 네. 그 나오면서 전진해서 끝까지 전개하면 그 공간이 생길 텐데. 네. 연세대가 거꾸로 도와줬어요. 그렇죠. 네, 좀 아쉽고요. 공격의 강도가 전반전 때보다 오히려 조금은 좀 무뎌지게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방금 전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 입장에서는 그 위기를 한번 넘겼어요. 그렇죠. 지금 연세대학교 한 명의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고려대학교 수비라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을 그 갖고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연세대 그렇죠. 그래야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뭐 뒤쪽으로 나오고 센터 쪽 킥으로서 높게. 아, 잘 쳤어요. 나쁘지 않아요. 공을 가지고 오는데 성공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아, 그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을 못 했어. 공이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왼쪽 측면 빠른 돌파 태클 이겨냅니다. 마지막 트라이라인 앞에서 넘어졌어요. 자, 지금 라인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치 맹민영 선수가 네. 예. 터치 판정을 기다려봅니다. 자, 지금 라인 바로 앞에서 아니야, 인골 안에 들어갔는데요. 네. 자, 심판이 어떻게 판정했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판정 결과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이 빠져나왔어요. 공이 나왔군요. 예. 그거를 놓치지 않고 예. 조현우의 빠른 스피드 지금 저 넘어진 예. 장소가 트라이 라인 안쪽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라인 안쪽에서 잡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스크럼을 명했고요. 여기 노 트라이로 선언됐습니다. 아, 조현우의 이 마지막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넘어졌었고 이후 장면에서 트라이가 성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리한 상황의 연세대학교. 네, 연세대학교 계속 지금 볼 갖고 있고요. 네. 예. 다시 한번 공이 빠져나옵니다. 연세대학교. 자, 연세대학교 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왼쪽 측면 얼마 남지 않은 거리입니다. 럭크 다시 센터 쪽 코드 패스예요. 아쉽네요. 지금은
여기서 에러 하나가 너무나 큰 타격을 줍니다. 김성현 선수가 판단을 좀 네.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공이 조금 앞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 공격 기회를 아쉽게 무산되는 네, 연세대학교. 지금 두 번의 지금 트라이 기회를 놓쳤어요. 네. 좀 뼈 아플 것 같은데. 자, 사실 방금 장면은 이제 수비라기보다는 이제 연세대학교의 마음 급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갖고 말았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위기를 넘겼어요. 네. 아주 뭐 큰 위기를 예, 잘 넘겼습니다. 거의 투입되는 과정에서 스크럼이 강하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 전에 밀었다라고. 그렇죠. 연세대학교가 먼저 밀었다라고 심판은 판단을 했어요. 자, 이 하나하나 플레이가 중요하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전 상황도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하나의 트라이를 놓친 것 그 이상의 영향이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세대학교는 자 볼 투입권 연세대학교가 가져갔고요. 네. 이제 볼 투입합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그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안쪽 말고 잘할 수 있는 바깥쪽 가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 수적으로 열세 있다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지금 그 바깥쪽에 좋은 찬스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차는 거 안 좋아요. 공격권을 굳이 저렇게 넘겨주기 고려대학교가 라인아웃이 상당히 좋은 학교면 그 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네. 저거를 빼서 낸다. 그러면 그 낼 수 있다는 면 아주 좋은 그 지금은 그 판단이 될 수 있었는데요. 예. 네. 자, 일단 라인아웃 상황. 자, 이제 바람이 부니까 네. 연세대학교 적극적으로 이거에 그렇죠. 네, 대응할 겁니다. 지금 바람이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좋은 선택이 되는 거죠. 네. 선수들이 플레이 하나하나에 확실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예, 자, 가서 경쟁해야 됩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는 위기예요. 이거 바람 부니까 잘 던져야 됩니다. 그렇죠. 라인아웃 상황 공을 가지고 있는데 성공하는 고려대학교. 자, 심판이 어드밴티지 줬어요. 그렇죠. 자, 연세대학교 선수가 볼을 쳤다. 공중에서 럭크 공이 빠져나옵니다. 킥. 아, 노콘 됐다. 어드밴티지 끝났네. 네. 자, 바람의 자, 영향이 큽니다. 예, 연세대학교는 이익 봤어요. 지금 예, 한 20몇 미터 이상 들고 맞고 이제 22m밖에 안 남았어요. 자, 반대로 지금 고려대학교가 한 명이 부족한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람이 더 큰 변수다. 네. 보여지네요. 인원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바람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잡았고요. 네. 자, 미네. 자, 한다는 것은 상대를 모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이후에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연세대학교 역시나 측면이 노려봤는데 센터 쪽에서 강한 충돌 럭크. 다시 한번 센터 쪽. 자, 넘겨야 자, 됩니다. 지금은 넘겨야 됩니다. 네. 지금은 넘겨야 됩니다. 지금은 킥을 선택했고 예, 넘겨야 예. 그렇죠. 예. 넘기는 것이 왜 유리하냐면요. 지금은 넘기면 고려대학교는 이제는 여유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연세대학교 자꾸 좁히고 있으니까 지금 전진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은 넘겨야 합니다. 또 위치도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바람이 또 등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킥을 선택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도 볼 수 있고 네. 또 나간 그 있는 선수를 그렇죠. 잡았거든요. 그렇죠. 데리고 들어오는데 예, 시간이 예, 그 막 짧아진다. 지금 14명이...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네. 전혀 그 연세대학교 진영으로 못 넘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고려대학교는 요 다음 킥업 수업 대해서 넘어올 수 있도록 예, 반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지금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바람을 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없다는 상대의 약점을 좀 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넘어갔고요. 역시나 성공을 시키면서 연세대학교 후반전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킥이 그 안고 싸우지 않습니까? 네. 안고 싸우니까 경쟁해야 합니다. 경쟁, 그렇죠. 경쟁시켜야 합니다. 점수가 13대 13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아, 하프를 바꿨네요. 고려대학교는 지금 하프하고 있는 지금 그 강민준 선수를 네. 내보내고 4학년 안상호 선수가 예, 이제 하프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 이제 경기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상원 선수가 이 전 경기 경희대학교와의 경기에 선발 출전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승부를 걸겠다라는 그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확실히 고려대학교 벤치 쪽에서도 지금 찬스를 살려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킥으로 길게. 자, 나쁘지 않아요. 네. 자, 길게. 아. 자, 높게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워줘야 되는데요. 자, 옵사이드고요. 다. 네. 네. 고려 대학교 선수는 지금 뒤에서 킥을 했으면 앞에 있는 선수가 10m 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나와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연세대학교의 공격권. 자, 이제 시간이 네, 연세대학교도 지금 그 선수 교체를 준비하고 그렇죠. 네. 자, 지금 이용훈 선수가 신빈을 마치고 경기장에 다시 투입이 되면서 경기장의 인원은 자, 15대 15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원은 이제 15대 15가 됐어요. 아,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연세대학교가 선수가 그 적을 때 어떤 특정을 그렇죠. 했어야 하는데 그렇죠. 사실상 전반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 오히려 강한 압박을 10분 동안 보여주지 않을까 했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아, 연세대학교 지금 김영환 선수를 빼고 1학년에 예, 백종원 선수를 네. 지원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선수 교체 연세대학교 22번 네. 백종원이 투입됩니다. 자, 승부를 거는데요. 네. 백종원 선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1학년 선수임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유망주기 때문에 이런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 지금 패스가 부정확해요. 그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그래서 에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감안하고 했어야 하는데 자, 어쨌든 고려대학교 볼은 확보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지금은 참 안 됩니다. 지금은 돌려 나와야 됩니다. 자, 짧게 고려대학교 짧게 계속 짧게 짧게 해서라도 그렇죠. 보유 시간을 늘리고 나와야 합니다. 올라가. 중등부 경기에서도 드러났듯이 바람을 맞을 땐 짧은 자, 패스로 잘 풀어내거든요. 그렇죠. 긴 패스하면 그렇죠. 지금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대로 턴오버 그렇죠. 연세대학교의 공이 가져갑니다. 자, 길게 나와야 돼요. 연대는 길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 괜찮아 괜찮아. 짧은 패스로도 패스웍 충분히 가능한 고려대학교인데요. 네. 아, 연세대학교 선수가 누워서 플레이를 했다고 심판이 판단을 했어요. 네. 자,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긴 패스 위험해요. 네. 네, 짧게 하고 또 하고 볼을 그 페이지를 늘려서라도 계속 그 볼을 보유해서 나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 킥이 밀려서 그 하프라인을 못 넘어오지 그렇죠. 지금 바람이 오히려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반전보다 더 강한 바람을 맞서고 있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등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지금 라인아웃 좋으니까요. 라인아웃 네. 잡아서 또 지금 그 김진혁 선수가 볼을 갖고 그 전진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굳이 그 활용 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짧게 상대하고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공간에 예, 그래서 사용해서 전진하는 그 득점을 노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렇죠. 좀 더 구조화된 그 공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네요. 그 경기는 재개되지 않고 그렇죠. 지금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심판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수들과 네,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네. 점수는 13대 10 고려대학교가 자, 4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네, 경기 재개합니다. 자, 이 석점 점수 차이가 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그렇죠. 라인아웃 좋죠. 길게 킥! 아, 이걸 막아냅니다! 또 차지당했어요! 자, 명장면이 계속해서 도출됩니다. 예, 황구민 선수가 너무 여유가 있어요. 네. 지금, 예, 보시면 지금 저 차지당 또 당했잖아요. 네. 지금 저렇게 여유 있을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들 본인들 진영이었기 때문에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아까도 지금 차지당 후에 또 그 에러가 났는데 지금 봐야죠, 이제. 네. 자, 연세군 적극적으로 이제 달라들어야 되고요. 지금 찬스니까. 이렇게 킥을 끊었을 때 자, 이보세요. 또 연세대학교 가져갑니다. 아, 하지만 이 공은 다시 고려대학교에게 왼쪽 측면 고려대학교 최희묵입니다. 야, 예, 아주 뭐 장군 먹으면 하는데요. 네. 연세대학교는 그 턴오버 시키고 예.
그걸 잘 연결했어야 되는데 성현수 좀 늦었어요. 네, 지금 묘한 장면이었습니다. 잡아냈거든요. 네. 맹민영 선수가 근데 지금 이 패스를 최인묵이 끊어내면서 김성현 선수가 폼이 너무 컸어요. 그렇죠. 폼이 너무 커서 네. 읽혔어요. 읽혔어요. 상대에게. 자, 묘한 장면이 연출되면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정확히 장군멍군이 펼쳐지고 있는 양팀의 경기입니다. 아, 지금 상대가 너무 과열됐다 서로. 네. 그래서 서로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네. 저희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이 이제 생활을 했었던 선수들이지만 이 유니폼이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보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연세대학은 하프를 바꿔요. 그렇죠. 연세대학교 네.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최민성이 투입되고 유재훈이 투입됩니다. 자, 프랑 남바이트하고 하프를 바꿉니다. 네. 아, 이때가 지금 변화를 줘야 될다라고 이제 김두현 감독이 판단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체력적으로도 선수들 또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선수 교체 활동에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고려대학교 빼냈고요. 그렇죠. 아, 그러나 또 연세대학교가 또 턴오버 시켰어요. 아, 아닌가요? 아, 아직 공의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잘 가져갔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공이 네. 빠져나왔습니다. 하단 태클이 정확하게 들어갔고 다시 한번 러크. 자, 한번 남바이트 맡고 있는 조선호 선수가 네. 네, 잘못된 그 방향에서 선수를 방어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공격권은 연세대학교. 예. 백종원 선수가 킥 예, 정확히 찼고요. 네. 교체돼 들어왔던 백종원이 라인 아웃을 선택합니다. 자, 백종원 선수가 어떤 화력을 보일지. 1학년 선수인데요. 네. 지금 그 고려대학교 14번 김창대 선수도 1학년 선수고 백종원 선수도 1학년 선수입니다. 네. 지금 이승훈 선수 얼굴 보이고 있는데요. 라인아웃 상황 연세대학교 골 투입합니다. 아, 좀 부정확했는데요. 공격권은 고려대학교 가져갑니다. 자, 라인아웃 잘 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뭐 때문에 그 무슨 요인이 있을까요? 아, 다시 한번 센터 쪽 가져갔고요. 네. 공을 간수한 능력이 좋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측으로 좌우 패스가 좋습니다. 잘 봤어요. 빠른 돌파 태클. 지금 남바이트 지금 예 조선호 선수인데 아주 잘했고요. 다시 한번 공이 빠져나옵니다. 라크에서 볼을 잡았다. 그렇죠. 했어요. 네. 자, 지금 일단 순간적으로 이 공간까지 열어놓는 움직임이 좋았던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지금은 그 조선호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주 공간 침투가 좋았어요. 다시 한번 킥. 자, 고려대학교 이제는 찬스 맞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거의 뭐 처음으로 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지금 후반전 17분 동안 네. 처음 넘어왔어요. 네. 지금 17분 동안 고려대학교가 득점은 물론이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상대 진영 자체에 압박을 못 가하고 있었습니다. 라인아웃 상황 에러가 한번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안전하게 가져옵니다. 다시 왼쪽으로 이승훈 선수 네 럭크. 자, 진영 벌려야 합니다. 네, 왼쪽으로 잘 싸우고 있고요. 자, 빨리 내야죠 고려대학교. 그렇죠. 지금 공이 있어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볼 뺏었어요. 아, 지금 턴오버입니다. 턴오버 연세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턴오버 했고요. 자, 자 지나가야 됩니다. 자. 자, 공이 일단은 혼전 상황에서 나오는데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연세학교 완전히 턴오버 했고요. 그렇죠. 자, 이제 킥을 선택합니다. 바운드 되면 누가 볼이 될지 모르는데. 자, 고려대학교 지금 라인 형성이 조금 완벽하게 되지 않아 있는 연세대학교인데요. 지금 패스 잘했어요. 오른쪽 측면. 와, 공이 이대로 빠져나오면서 턴오버 연세대학교입니다. 예. 자, 22번에 백종원 선수. 예, 몸 돌리죠. 백종원 선수가 예. 노콘입니다. 네. 자, 지금도 결국에는 지금 양 팀이 어느 팀 하나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넘어와서 그 김진혁 선수의 어떤 그 돌파하고 그 다음 공간을 쓰면 좋을 텐데 네.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좀 안타깝고 지금. 한 번 넘어왔는데 이게 뭐 큰 그 상대에게 그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다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자,
연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 넘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득점 지역으로. 자, 볼 투입. 공이 빠져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센터 쪽. 다시 한번 라크. 우측으로 측면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데요. 태클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어드밴티지 지금 그 차지, 그러니까 그 잡지 않고 그리핑하지 그렇죠. 않고 상대를 방어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지금 저걸 어떻게 나중에 판단될지. 자, 저는 그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한 걸 아마 그 책임을 물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고 네. 주장을 불렀습니다. 어드밴테이지가 주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네. 그 전에 있었던 파울 장면이 나오면서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심판이 지적을 하는데요. 예, 신빈 나갔죠? 아, 지금은 신빈으로 예. 나갑니다. 예, 지금 파울 플레이고 지금 신빈 나왔습니다. 자, 이 신빈. 아, 김진혁 선수 고려대학교 공격의 그 핵을 막고 있는 선수인데 네. 좀 안타깝네요. 자, 연세대학은 지금 라인업 아. 자, 지금 연세대학교 강호빈 선수를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하윤이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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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아웃 던지는 예, 그렇죠. 6번 선수랑 막 잘못 기시한 거. 지금 긴장하고 있었어. 지금 그렇지.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하윤 선수가 나오고요. 네. 강호빈 선수가 투입됩니다. 강호빈 선수가 라인아웃을 아주 잘 던지는 선수거든요. 자, 일단 이렇게 된다면 이제 남은 시간 20분.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환 끝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전반전 시작 같은 말씀드렸지만 13점이라는 점수는 그렇게 안심할 스코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센터 쪽 한 명이 없다는 것. 그 자리가 빠지니까 그 자리로 공격하고 있죠. 그렇죠. 아, 그 잘했어요. 지금 네. 그 한국인 선수가 기가 막히게 수비했어요. 네. 그래서 그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어요. 공격권을 가지고 오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차내고 이제 자전 세 번째 넘어옵니다. 오,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자, 나가지 않았고 공을 살려냅니다. 연세대학교 우측 측면 기바람이 자 바람이 바람이 영향이 큽니다. 네, 자 넘겨야 합니다. 지금 당연히 잘 넘어왔어요. 잘 넘어왔어요. 패스웍이 잘 흘러갔는데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도 아주 수비 잘했고요. 네. 아, 잠깐 봉근했어요. 자, 찬스입니다. 고려대학교 찬스예요. 센터 쪽. 자, 빨리 넘겨야 됩니다. 다시 한번 럭크. 그렇죠. 지금 바람이 아, 다시 또 찾아들었습니다. 예, 패스 빨라요. 예. 아, 윤석규도 아주 수비 잘했어요. 질 높은 경기를 보여주는 양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학교가 지금 아주 멋진 수비를 네. 하나씩 해냈어요. 자, 양 팀이 왜 라이벌인지 이들이 왜 라이벌 매치라고 불리는지를 충분히 증명하는 장면이 한 1분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 보죠. 자, 연세대학교 라인아웃 정확했고요. 네. 공격권을 자. 가지고 옵니다. 지금 한 자리가 자, 비어있는 고려대학교. 그렇죠. 태클 러크. 러크가 됐고요. 반대로 빼야 됩니다. 반대로. 아, 지금은 포드 패스. 그렇죠. 공이 앞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이 급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학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볼 나오는 타임이 늦어요. 근데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볼 나오는 타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런 그 근데 고려대학교 선수들 그 좋은 타이밍을 조금 더 좀 공격적으로 좀 할 그렇죠. 필요가 있겠다는 좀 판단이 들고 연세대학교 선수는 좀 볼 나오는 타이밍이 좋으면 더 좋은 공격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3점 차 네. 불안한 리드를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어떤 공격을 할지 기대됩니다. 자, 고려대학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공격력 자체가 전반전과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센터 쪽 짧은 패스로 공간을 확보해 봅니다. 자, 이승 선수가 볼을 캐리하네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럭크된 상황. 자, 예. 측면으로 많이 벌려놨습니다. 인원이 많은데 예. 자, 좀 공간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턴오버 됐어요. 턴오버 되는. 아, 고려대학교 공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공입니다. 잘 찼어요. 아, 길게 차야 됩니다. 빨리 차야 됩니다. 연세대학교 한 번에 길게. 아깝습니다. 자,
보긴 잘 봤는데 그렇죠 그대로 네네네. 보긴 잘 봤는데 네, 그거를 직접 차냈어요 그렇죠 아깝게. 그대로 바운드가 되지 않았던 네. 상황 그렇죠 길게만 나갔으면 굉장히 그 한 번에 그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수 그렇죠. 보긴 잘 봤어요 네. 자 고려대 지금 양 팀이 아주 신기한 것이 한 사람이 없을 때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아주 좋은 찬스를 맞았어요 라인아웃 상황 볼 투입 공격권 유지합니다 자 밀어야 됩니다 뒤져, 그렇죠 밀어야 됩니다. 힘 대결이 펼쳐집니다 선수들 많이 끌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공! 야 이 공이 연세대학교에게 갑니다 자 라크 자 지금 공이 전개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지금 심판이 다시 한번 좀 과열된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심판이 놓쳤는데요. 네. 바깥에 그 최한식 그 스트로 레프리가 보고 심판에 도움을 줬어요. 그렇죠. 어떻게 좀 아쉽겠는데. 네. 지금 뭉쳐 있는 상황에서 공이 그렇죠. 정말 자연스럽게 네. 5번의 김상준 선수 품에 안겼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우야. 그렇죠. 지금 양쪽 찬스에서 그 득점해야 예 경기를 계속 그 리드할 수 있거든요. 상대 진영에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크럼 형성. 볼 투입. 빠져 나옵니다. 센터 쪽. 지금 한 명이 모자란데요. 그렇죠. 예. 자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좌편으로. 지금 굉장히 그 구조화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고려대학교는 페인트 모션 이후에 다시 한번 개인 돌파를 시도해 봅니다. 지금 연세학교 입장에서는 반칙하면 안 되고 그렇죠. 고려대학교는 지금 천천히 득점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필요가 지금 없어요. 상대 진영에 충분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팀이든 에러나 반칙을 가장 주의해야 되고요. 볼봐! 도와줘! 서로 급할 필요. 자. 도와주라고! 다시 한번 럭크된 상황 공격. 되고요. 네, 네, 공격권은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턴오버. 아, 지금은 턴오버. 자, 자. 연대가 공을 빼내고 다시 한번 공의 소유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지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지금 인원이 많거든요. 네. 아, 그 차네요. 길게 잠깐만 차내야 되는데 네 라인 밖으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러크 고려대학교는 다시 본인들이 있던 그 위치까지 전진하고자 하는데요 어드밴티지 네. 탱크라는 사람이 빨리 안 물러났다고 판단했어요 연세대학교 급해요 네 급해요. 자 고려대학교는 터치 내고 이제는 천천히 자기네가 지금 인원이 부족하니까 지금 네. 보내야 됩니다. 다 지내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자 고려대학교 인원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제 약 한 3분만 있으면 다시 신빈당한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에 지금 전반전에 났던 득점보다는 확실히 양팀 모두 치열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연세대학교의 페널티킥 한 점, 3점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는 지금 이 좋은 기회를 지금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요. 네. 아 여기서 미스플레이 연세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지금 빨리 돌려야 돼요. 그렇죠. 인원이 부족해요. 수적 우위를 살릴 필요가 있는 연세대학교. 아 메이트 모션 이후에 돌아냅니다. 던져야 돼요. 연세대학교 내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서종학 서종학 여기서 넘어지는데요. 본인이 아직 살려놓고 있습니다. 서종학 다시 센터 쪽. 라인 근처에서 트라이 트라이 성공시킵니다. 예, 조현우의 트라이. 11번 조현우 트라이. 역전에 성공하는 연세대학교. 15대 13. 15대 13 내버리네요. 네. 서종학 선수가 하나 해내네요. 네. 서종학이 공간을 열어놓고 지금 서종학이 두 차례 넘어지거나 태클을 당한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겨내고 조현우에게 공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서종학 선수 오랜 그 부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3학년 이제 막 그 팀에 한 명 했는데 네. 해내네요.
자, 여기서 서종학이 상대 라인까지 다 왔습니다. 예. 또 일어나. 여기서도 그 침념 대단하죠. 네. 예, 하고 예. 자, 침착하게 예, 11번에 예. 조윤우의 예. 트라이. 예. 주어서 트라이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포인트로 짚어드렸던 부분, 태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그 집념이 확실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 이 장면인데요. 대단합니다. 이 집념이 결국 이 결과를 낳았고, 자, 그 이후에 펼쳐졌던 컨버전킥, 백종원의 컨버전킥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네. 2점차 또 언제든지 또 역전 가능한 스코어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모릅니다. 자, 고려대학교 페널티킥 3점이라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 또 컨버전 킥도 아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 한 명 누워 있어요. 네. 아, 3번 걸로 파악이 네, 지금 이규상 선수가 아닌가 지금 저희가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부상의 강도가 있었는지 들것이 동시에 경기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무릎 부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지금 고려대학교가 지금 프로를 그 소화할 만한 선수들이 많지가 않아서 네. 네. 자, 결국에는 들것의 실력 경기장 밖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병원으로 이송하나요? 자, 지금 조금 이렇게 된다면 고려대학교 악재가 겹치게 됩니다. 역전도 허용하고 지금 진행하고요. 네, 프로브로 확인이 됩니다만 네, 맞습니다. 지금 3번에 네, 이규상 선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강한 태클. 볼이 뒤로 빠져나오는데요. 연세대학교 킥으로 풀어놓습니다. 잘 찼어요. 저렇게 길게 차야 돼요. 자, 일단 그 사이 고려대학교 차면 안 됩니다. 고려대학교 차면 안 돼요. 지금 신빙됐던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그 지고 있는데 차면 공격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라크. 자, 넘겨야죠. 고려대학교는 넘겨야죠. 네. 자, 이제 수적으로는 15명과 15명입니다. 길게 가려니까. 그렇죠. 고려대학교 입장에선 차야 됩니다. 네. 지금 이 그래야 저 역전을 하거든요. 그렇죠. 백종원 선수 좀 아까워요. 지금은 그 바람을 등지고 있는데 상대 구석구석에다 차면 좋은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걸 굳이 걸로 들어올 필요가 없었어요. 자, 먼 거리긴 하지만 예, 잘 움직이는 걸 한번 10분 발휘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가 좀 좋지 않았네요. 네, 먼 거리긴 합니다. 하지만 킥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람도 지금 잦아들었고요. 네. 지금은 상황은 좋습니다. 지금 바람을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 바람 때문에 바람이 너무 심했어요. 네, 이경환의 킥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말씀해 주셨다시피 바람에 대한 신경이 너무 컸을까요? 임팩트 순간 자체가 조금 나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연세학교 뭘로 뒤를 빼나 모르겠어요. 네. 아, 라인 앞에 아무도 없는데. 자, 일단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역전의 기회를 아쉽게 무산됐습니다. 자, 골 잡아야 돼요. 이제 약 10분여 정도 남아있는 상황. 패스 플레이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럭 뒤쪽으로 다시 럭크가 형성됩니다. 점프 나왔어요. 지금은 네, 예, 지금은 예 우측 측면으로 강한 돌파. 이경환 공이 빠져나옵니다. 센터 쪽 안근섭이 직접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측면에 강한 돌파. 자, 빨리 내야 돼요. 빨리 내야 돼요. 럭크 된 상황. 센터 쪽 다시 한번 럭크. 안근섭 강한 파워를 보여줍니다. 턴오버의 위기가 있는데요. 공이 빠져나옵니다. 자, 비었어요. 고려대학교 우현수 선수 잘 봤고요. 네. 네. 조금씩 전진하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으로
김진혁 선수 예 들어와서 태클하고 안 놔줬다고 판단했어요. 네. 네. 다시 센터 쪽. 자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으로. 어 측면에 조금씩 돌파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3미 살아났어요. 라인 근처까지 고려대학교. 자 트라이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균 어떻게 막아내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고려대학교는 3미터 남았습니다. 지금. 유사한 상황에서 전반전에 연세대학교는 득점 실패했었습니다. 아 트라이 여기서 트라이 트라이 성공됩니다. 트라이 선언 점수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시키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공이 빠져나온 것을 보고 몸을 던져서 바로 트라이를 성공시켰던 고려대학교. 자 득점 장면 한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고려대학교 선수는 집중이 예. 그렇죠. 집중력 대단했어요. 네. 점수가 18대 15가 됩니다. 자 보시죠. 이 장면에서 그렇죠. 돌파해서 한번 했고요. 여기 아니고 요 다음 거 같고. 네. 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경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거죠. 네. 네. 고려대학교 최문혁의 득점 트라이 성공. 자 이 트라이는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귀한 트라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버전 킥, 컨버전 킥이 예, 성공시킵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 5점 차로 앞서가는 그렇죠. 자 이 5점은 조금 중요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아 그러나 연세학교 아직 시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라이 하나면 7점까지 최대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 경기 결과는 모릅니다. 그렇죠. 자 점수 5점 차. 네. 종훈이 트라이 하나가 필요한 연세대학교. 자 킥은 아주 잘 쳤어요. 높게 네, 거기서 막아야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그렇죠. 공격을 끊어낼 필요가 있는 연세대학교. 네. 자, 고려대학교는 차내야죠. 그렇죠. 되게 차야 됩니다. 오, 안 차, 안 차. 차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는 패스가 좀 길렸습니다. 네. 그렇죠. 킥을 선택합니다. 빨리, 빨리 하라고 빨리. 연세대학교는 그 찬스예요. 네. 이전에 이제 컨버전 킥 장면인데 이 네. 득점으로 점수가 20점이 되면서 5점 차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연결해서 예, 득점까지 하는 한국민 선수였고요. 네. 고려대학교 학부모님들이네요. 빨간색. 네, 그렇죠. 네. 옷 색깔만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진행하라고 빨리. 연세대학교 라인아웃 상황. 좋은 위치에서 가져갑니다. 자, 잡았고요. 자, 뒤쪽으로. 아, 태클이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럭크. 이제 마지막 집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차면 안 되는데, 그죠? 지금 저게 좋은. 지금 바운드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잡아야지. 반대로. 연세학교 찬스예요. 그렇죠. 연세학교 입장에서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찬다는 거는 금방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강한 태클이 있었고 이후에 공이 나온 뒤에 킥으로서 한번 풀어봤었던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지금 올로 하라고 그래 올로 백스가 나오게 라인아웃 상황 연세대학교 지금 상대 진영에 온 만큼 이 타이밍에 또 트라이 하나를 반드시 성공시켜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5번 선수가 지금 피가 나고 있어요. 네 지금 출혈이 있습니다. 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바꿔줘야 됩니다. 괜찮아 디펜스. 연세대학교 김상준 선수가 지금 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19번 예 지금 박예찬 선수가 그렇죠. 받았습니다. 지금 출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교체를 해주고 박예찬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지금 빨리 그 지혈을 하고 네 예,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연세대학교는 중요한 라인아웃입니다. 이 라인아웃 반드시 잡아야 되고 고려대학교는 지금 라인아웃에서 안 뜨네요. 경쟁해야 되는데 네 이쪽으로 보냅니다. 센터 쪽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지금 공이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럭크 지금 연세대학교 7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위험했습니다. 네, 7점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잠깐, 바로 빼고 나가야 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지금 마지막 라인 뚫기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인데 고려대학교 라인도 탄탄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렇죠. 네, 빨리 하라고 했어. 지금 빨리 했습니다. 자, 빅플레이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 잘 진행했고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락을 던져야 됩니다. 이제 공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코드 플레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측으로 공이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반칙을 조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요. 자, 고려대학교는 이제 한번 보고 있다가 그렇죠. 많아지면 아마 짝칼링 할 겁니다. 그렇죠. 센터 쪽 분산을 시켜보는 연세대학교 왼쪽 측면입니다. 최종학 선수 거품 잡았고요. 네. 네. 자, 마크가 럭크 형성. 마크. 공이 지금 빠져 나왔는데요. 자, 턴오버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고려대학교. 아, 정확하게. 자, 잡았네요. 네. 김혁 선수. 자, 10분 나갔다 오더니 힘을 발휘해서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판단이 되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괜찮아. 야, 지금 김도현 감독님 많이 애타고 있나 봐요. 네. 네. 5점이기 때문에 트라이 한 번에 대한 욕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양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부저가 울린 이후에도 경기가 인플레이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안쪽에 투입. 아이 센터 쪽. 선수가 또 볼 가져가겠죠? 그렇죠. 볼 캐리닝에 가장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원핸드 패스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럭크. 또 예. 또다시 럭크. 왼쪽 측면입니다. 최이목. 공이 빠져나옵니다. 아, 일단 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만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왼쪽으로. 자, 고려대학교 좀 볼 계속 그 소유권 갖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음이 급한 건 오히려 연세대학교인데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럭크 되는 상황. 자, 자, 빨리 가야 돼. 자, 여기서 이제 공격권은 연세대학교입니다. 가요, 가요. 아, 혼자요. 빠르게 진행. 센터 쪽.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럭크. 공이 빠져 나옵니다. 왼쪽 측면으로. 그렇죠. 자, 또 라크. 그렇죠. 공이 빠져 나옵니다. 자, 연세대학교 지금 일단 고려대학교 수비 라인을 잘 구성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다시 한번 센터 쪽. 자, 빠르니까 빨리 던져야 돼. 그렇죠. 인원이 더 증가하기 전에 던져야 돼요. 공이 빠져 나옵니다. 우측으로. 자, 지금 넘어졌는데. 네. 그렇죠? 공격권을 유지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전진에 조금 어려움이 보입니다. 럭크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시간 갑니다. 연세대학은 고려대학교는 자, 짧은 킥으로 풀어봤는데요. 이 킥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자, 하지만 그 전에 플레이 상황에서 지금 심판이 어떤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요. 심판이 조금 빨랐다고. 네. 항의하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그렇죠. 자, 지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양 팀 모두 벤치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 선수들 모두 지금 마지막 최고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에서는 시간이 지났다.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그 딴데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네. 자막에도 나가고 있는 시간은 일방적으로 흘러갈 뿐 운영 측에서 이미 시간을 다 정확하게 재고 있습니다. 네, 자 일개 전개 부조가 올렸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마지막 정말 말 그대로 마지막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입니다. 하나. 그렇죠. 자, 이 하나를 어떤 선수가 어떤 팀이 가져가게 될지. 백스해도 돼. 연세대학교가 공격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저가 울렸습니다. 볼 전개 센터 쪽 좌측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갑니다. 태클.
자, 에라, 에라를 만들어내야 되고 에라를 하면 안 되고 이게 있어요. 그렇죠. 네. 구저 올린 이후에 오히려 에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센터 쪽 빠르게 다시 한번 럭크된 상황. 집중력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렇죠. 양 팀 다 수비 집중력, 공격 집중력. 자, 공이 지금 저 사이에 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공이 나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포드를 활용해서 플레이를 펼쳐본데, 아, 여기서 턴오버. 고려대학교. 오! 다시 한 번 더. 자, 이 공을 고려대학교가 가져갔습니다. 경기 종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2017 충계 럭비 리그전. 이 최고의 라이벌 매치, 빅매치는 고려대학교가 20대 15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올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갑니다. 예, 아주 그 고려대학교 선수들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 내낸 네. 것이 예, 그 오늘의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경기가 끝나고 한 선수를 만나봐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 정사명 해설위원이 뽑기에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 김진혁 선수 네. 아주 그 계속 그 골을 보이는 능력이 상당히 좋았고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승인이 아닐까. 네. 12번의 김진혁 선수가 오늘 최고의 활약을 한 선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잠시 네. 뒤에 이 센터백을 보고 있었던 고려대학교 12번 김진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경기 얘기를 하지 않는 수밖에 없는 것이 확실히 빅매치다운 질 높은 경기력을 보여준 양 팀입니다. 예, 경기 결과는 예, 아, 고려대학교가 예, 승리한 걸로 네. 아, 4연패인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이들의 경기만큼 대한민국 럭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오늘 뭐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투지는 높이 살 만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고요. 네. 예. 저희는 잠시 뒤에 오늘의 수훈 선수였던 고려대학교 12번 김진혁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네, 이번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해줬던 김진혁 선수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김진혁 선수 지금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약간의 출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고통스럽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겨서 좋네요. 자, 지금 이제 4학년이 됐습니다. 사실 기존에 이제 3학년일 때와 4학년 이제 올 시즌 이제 첫 번째 경기를 했는데 좀 기분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다른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다 저희가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 생각을 바꿔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이겼다는 것에 너무 기쁩니다. 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라이벌전은 라이벌이라서도 또 대단하지만 사실 이 대한민국 럭비 선수들 간에 또 친구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혹시 김정 선수도 가장 친한 선수가 연세대학교에 어떤 선수 있습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에 이제 센터 주장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맞췄던 예. 동기 있습니다. 센터 이정환이라고. 아, 예. 근데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연하게 친구긴 하지만 또 승리를 거둔 만큼 또 당당하게 내가 이겼다라는 걸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한번 해보시죠. 정환아, 우리가 진다고 다들 얘기했지만 당당하게 이겼다. 힘내라.
자 이제 김주영 선수 올 시즌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은 모든 경기에서 다 우승해서 전승하고 정기전까지 마지막 다 이기고 기분 좋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지금 감독님이 또 옆에 계신 것 같은데 감독님께도 한마디 하면서 이번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감독님 저희가 감독님 믿고 감독님 플레이에 따라서 우승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는 이번 경기 승리의 가장 큰 주역이었습니다. 고려대 김진혁 선수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 고려대학교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이광문 감독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일단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오늘 경기 사실 좀 춘계리그가 항상 그래갔듯이 조금 날씨가 쌀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비도 뭐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쌀쌀한 날씨지만 저희 그 선수들이 하기에는 좀 참 좋은 날씨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컨디션으로 시합이 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감독님이 선수들에게 이 바람에 대해서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을 좀 지시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플레이는 뭐 바람이나 이런 날씨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 달부터 지금 했던 그런 패턴 플레이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 연대의 그 페이지 저희가 지금 페이지 플레이를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연대의 그 라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많이 반대로 턴오버 이런 많이 이제 디펜스에 좀 많이 프레셔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제 김진혁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줬고 저희가 이제 MVP로 선정을 했습니다만 김진혁 선수를 제외하고 감독님이 뽑는 오늘 경기에 좀 순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습니까? 아 저는 그러니까 저 경희대전에 그 안상호 선수랑 이제 강민주 선수를 이번에 그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하프에 대한 이 포지션 변경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한 후반 10분까지 정말 열심히 해준 강민준 선수에게 좀 고맙다는 말 꼭 해주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감독님 방금 이제 김주혁 선수가 춘계리그를 시작하면서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감독님도 선수들 이번 시즌 어떤 플레이를 좀 해줬으면 하는지 요구하는 것과 오늘 경기 승리에 대해서 어떤 좀 감사함의 인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춘계전에 그 동계전부터 계속 시작해서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다 36명 다 전원이 다 한 팀으로 다 이렇게 잘 해줬고 그리고 저희가 제가 원하던 그리고 팀이 원하는 시스템 럭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그 빌빌어서 이번 정기 고연전까지도 꼭 우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정체전도 우승할 수 있도록 꼭 열심히 더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도 큰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7 전국 춘계 럭비 리그전 자 이제 고연전을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물론 네. 모든 대회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춘계 리그의 동계훈련은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는 자리였던 만큼 재미난 경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학교 A조는 고려대학교 우승으로 네. 예, 그 결론이 났고요. 이제 25일날 그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 이 화면 하단에 보시면 네.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우승을 확인하고 본인들만의 네.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뭐 4연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그 보기 좋은 장면이죠. 예. 네. 럭비가 가진 매력이 바로 이런 팀워크와 이 단합력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뭐 아픔도 있고 예, 아주 예. 예, 신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017 춘계 럭비 리그전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럭비 대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사명 이제 해설위원님도 다시 감독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 럭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팬들이 있는 만큼 팬들에게 감독님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오늘 그 경기 보셨지만 그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찾아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2017 동계 충계 럭비리그전은 아직 26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오늘 중계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사명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천영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